제가 이 연습 도구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네. 제가 만든 거예요. 벌써 이제 좀 뭔가 볼품없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스틱에다가 무게추를 살짝 달아가지고 일반 클럽보다는 조금 가볍게 제가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네. 가볍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피드가 빨라지죠. 스피드를 내기에는 좋아요. 대신 조금 휘청거리다 보니까 타이밍을 조금 맞춰나가는 좀 몇 번 해봐야 돼요.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보통 골퍼분들이 조금 실수하는 게 뭐냐면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무거운 것만 가지고 연습을 하거든요. 네, 그 배트 같은 거. 맞아요. 그러시죠. 근데 그 무거운 게 기본적인 근력에는 도움이 되지만 네. 실제 스피드, 어떤 속근이 만들어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무거운 걸로 연습을 하고 네. 또 가벼운 걸로 스피드를 내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스피드를 좀 늘려 나가 볼 거예요. 먼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세 번 정도는 가볍게. 와우. 두세 번 정도는 가볍게. 와우. 연습을 해주고. 네. 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때부터는 내가 전에 한 것보다 더 빠르게 휘둘러야 되겠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네네네네. 힘든데요?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네. 제가 이제 또 스피드를 체크할 수 있는 도구를 또 가져오기는 했어요. 내가 지금 몇 마일이 나오는지 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몇 마일까지 만드실 건가요? 저 한 타이거 우즈 정도? 저요? 타이거 우즈 선수가 보통 드라이버를 치면 드라이버로 네. 한 120마일에서 한 125마일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전 가벼운 거니까 한 100마일 더 나오죠. 100마일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 연습을 할 때 주의할 점은 그냥 수지 씨가 아무 데나 막 휘두르면 안 되고 여기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여기를 지나가게끔 네, 네, 네. 해주셔야 돼요. 네. 자. 흘러가야 되겠죠. 저는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수지 씨가 118. 많이 나오네. 많이 나오네. 자, 그러면 120을 일단 목표로 다섯 번만 한번 해볼게요. 하나, 하나, 오케이. 몇 나왔나요? 128. 128이요. 128? 네. 오, 좋아요. 자, 그러면 항상 저를 당황시키는 드라이버 헤드로 이제 속도 체크를 한번 하고 공을 쳐볼 거예요. 네. 드라이버로 몇 마일 나올까요? 드라이버로 하면 한 70마일. 70마일? 70마일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여자 프로들도 95마일까지 나와요. 엄청 빠르시네요. 평균적으로. 하나, 둘, 셋 하고. 그렇죠. 몇 나왔나요? 92요. 90, 좋아요. 자, 95마일을 목표로. 자, 왼 다리 움직임에 좀 집중하면서 하나, 둘, 차고. 96이요. 96. 네. 자, 그러면 두 번만 더 해볼 건데 네. 100마일 목표로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선생님 이상해. 생각한 거 이상이다. 상상 이상이다. 일단 감탄을 했습니다. 힘들다. 자, 이제 공을 좀 쳐볼게요. 오케이, 샷. 오, 자, 백스핀 2600이면 딱 좋아요. 맞아. 오, 오, 진짜. 와, 그 3m 너무 안 간다. 3m 요 바로 앞인데. 그니까요. 자, 근데 일단 백스핀은 요 정도만 나와주게끔 계속 네. 뒤에서 네. 쳐줄게요. 2600 정도면 계속 요 정도만 유지해주면 돼요. 네. 자, 왼다리 움직임 지면 확실하게 차면서 오케이, 굿샷. 오, 백스핀 위치 좋고요. 맞아. 저희 연습은 이제 시작이니까. 아,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네, 연습은 이제 시작입니다. 네, 맞습니까?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스텝 연습이에요.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텝?
스텝 스윙. 지면 발력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비거리를 늘리고자 하는 연습 방법이에요. 네. 실제 아마추어분들이 이 연습 방법을 했을 때 효과를 되게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나는 하체를 먼저 쓰고 싶은데, 근데 하체가 잘 안 쓰여지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죠. 네. 하체가 안 쓰여지면 막 상체로 쓰고 팔로 막 엎어치고 하는 분들한테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발을 이렇게 모아서 붙여도 되고요. 그리고 스윙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발을 먼저 가볍게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시작. 그렇죠. 그리고 내려오기 전에 왼발을 딛고 차는 동작이 나오면서 넘어가 주십니다. 그럼 쉽게 정리를 해보면 클럽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발이 먼저 움직이는 거라고 보면 돼요. 네. 이러다 보니까 나는 하체를 쓰고 싶은데 하체가 안 쓰여지는 분들, 하체로 힘을 써보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발을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하체가 쓰여집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발 움직이고 왼발 움직이고 다운 스윙. 자, 백스윙 하기 전에 오른발 올라가고 왼발 딛고 올라가. 자, 이때 중요한 거는 항상 스윙을 시작하기 전에 발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게 이 상태에서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눌렀을 때 차는 동작이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서 한번 네. 연습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세게 안 해도 돼요. 이 타이밍만 한번 맞춰볼게요. 자, 오른발을 먼저 움직이고 왼발 딛고. 그렇죠. 좋아요. 다시. 근데 오른발은 가볍게 움직여주고 왼발을 확실하게 디디면서 차주세요. 네. 오른발을 너무 크게 움직일 필요 없어요. 오케이. 왼발이 타이밍이 조금 더 일찍 움직여야 돼요. 다운스윙 내려오기 전에. 하나, 둘. 그렇죠. 다시. 자, 오른발 딛고 왼발 딛고. 오케이. 그렇죠. 자, 두 번만 더 해볼게요. 잠시만. 처음 시작하기 전에 살짝 들고 네. 반동을 주면서 오른발을 살짝 움직여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갔다가 왼발 딛고 내려오고. 오케이. 오른발 딛고 왼발 딛고. 그렇죠. 힘드네. 자, 오른발 딛고 왼발 딛고 차고. 그렇죠. 마지막 오른발 딛고 왼발 딛고 차고.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잠시만요. 무거워. 느낌이 좀 다르죠? 네. 자,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네. 저희가 드라이버 잡았잖아요. 스텝 스윙을 먼저 몇 번 해볼 거예요. 네. 하나, 둘, 스텝 스윙 해서 몇 번 하고 네. 다시 원래대로 잡고 하나, 둘, 차고 그다음에 공을 쳐볼 거예요. 네. 자, 발을 먼저 모아주세요. 자, 오른발 가볍게 하나, 둘, 왼발 딛고. 그렇죠. 다시 하나, 둘. 오케이. 수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 아마추어 분들도 조금 나오는 좀 실수기도 한데 네. 막 세게 치려고 하거나 조금 스윙을 크게 들려고 하면 이렇게 좀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한없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희 씨처럼 약간 딜레이가 되는 분들한테는 발이 이렇게 선행되면 자연스럽게 다운스윙이 조금 더 일찍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쭉 올라가고 싶은데 발이 움직여버리니까 다운스윙이 자동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치면 확실하게 차주고. 오른발 딛고 왼발 딛고 차고. 그렇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른발 왼발 차고. 됐어요. 자, 한번 쳐볼게요. 네. 자, 수희 씨가 가면 안 되는 오. 제발 제발. 오. 오. 아이템 써가지고 먹었나 봐요. 수희 씨가 달려 나갔어. 일단 지금 네. 뭐가 좋냐면 네. 백스핀이 아까 2600배가 딱 좋다고 했는데 2500배도 괜찮거든요. 네. 2500도 괜찮고 볼 스피드는 아주 좋았고 일단 이렇게 해서 한 두세 개만 치고 오늘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이거 하체 너무 쓰다 보면은 팔이 못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로도 아까 그렇게 조금 가벼웠던 거 그걸로 휘두르면서 박자를 맞춰주는 거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존.